기사는 어찌 되었느냐? 송구합니다. 놈들이 강을 건너는 바람에.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말을 적어 내게 가져오거라. 예, 군사하라. 예사 노래가 아니다. 분명 비밀 자금에 관한 단서가 있을 있다. 88왕. 88왕이라면 지금 대승상께서 살고 있는 그 집이 비밀자금이 있는 장소가 틀림이 없다. 지금 곧 영경으로 돌아간다. 서둘러야 할 것이니 우리 둘이 먼저 출발해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군사. 비밀자금을 대체 이 집안 어디에 숨겨두었기에 당기세조차 모르는 것입니까? 아이들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린 언제 밭을 고 배불리 먹을까? 하오나, 이 집에는 밭이 없사옵니다. 점자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비밀 자금을 숨겨둔 곳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왜요? 울지 마세요, 마마. 황자마마. 황자마마께서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리 줘보게. 전하, 그냥 지나치시지요. 황자마마를 함부로 손대시는 건. 이리 오시겠습니까? 황자마마, 사내는 눈물을 함부로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말을 알아들었나 보군요. 황자가 공을 아주 잘 따르십니다. 비밀 자금이 이곳에 있다는 걸 탈탈이 눈치챘습니다. 사실입니까? 방금 연비수에게 전서구가 당도했답니다. 일이 급박하게 되었군요. 서둘러야겠습니다. 연비수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할 겁니다. 혹 마조를 할 줄 아십니까? 고려에 있을 적에 많이 해봤습니다. 마조를 하자 제안을 하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돈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거사를 마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와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당히 잃거나 따게 해서 시간을 벌어보지요.
하늘께서 또 이기셨습니다. 어찌 된 겐가 귀비. 영 맥을 못 추는구만. 우리 귀비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합니다. 폐하의 실력을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 집에 오신 손님이시니 제가 돈을 더 내어드리지요. 아닙니다. 태우마마께서 하시지요. 호면 어디 한번 배를 돌려보세요. 에이, 그래도 이런 날엔 한 잔씩들 하셔야죠. 음식에 약을 탔으니 한 시쯤만 지나면 눈꺼풀이 천근만큼이 될 것입니다. 수고했네. 마마, 황자 마마께서 잠을 안 주무시옵니다. 황자를 좀 재우고 오겠습니다. 어서 다녀오거라. 지금 당장 숙부님 댁으로 간다. 근데 대체 이곳 어디에 비밀 자금이래 있다는 겁니까? 동쪽이 어딥니까? 동쪽이면... 댁도 있는 표시대로라면 여기 책장들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책장을 밀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문이 있습니다. 한 명은 나가서 망을 보세요. 연출이 참 말도 해먹었습니다. 마마님, 밖에 연필실에 도착을 했음. 지금 당장 술에 실으세요. 어서요. 예, 마마님. 자, 어서요. 어서서 자고. 이리도 마주를 잘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오거라. 내가 승자니라. 폐하, 술이나 한잔 하시죠. 좋소. 한잔 합시다. 일어나거라! 정신 못 차리냐! 오셨습니까, 군사원?
어인 말들이냐? 폐하께서 비접을 나오셨습니다. 비접이라니? 황궁 안에 괴질이 돌았다 합니다. 곧장 서재로 간다. 예. 없지 않습니까? 가택도를 본 사람이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다. 권력을 앞세워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축적한 재물입니다. 국고에 헌수해서 나라를 위해 써야 하는 게 당연지사지요. 옳으신 말씀이요, 대승상. 정복 전쟁을 벌이시면 고려는 어찌 되는 겁니까? 고려는 부마국이자 형제의 나라입니다. 어찌 군마로 짓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요, 나는 고려가 국호를 버리고 원나라에 편입되는 게 옳다고 보네. 고려 백성들이 대국의 백성이 된다면 이는 양국의 경서가 아닌가?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승상. 보기가 되거든 잘 생각해보게. 무엇이 진정으로 고려를 위한 일인지. 이 자리에서 나눌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승상, 군사께서 오셨습니다. 다녀온나이다, 폐하. 그래, 어찌되었는가? 비밀 자금은 찾았는가? 폐하께서 여쭙고 계시지 않느냐? 연철에 축적한 막대한 교초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단기세가 강탈해 갔었는데 추격 중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찌 추격했길래 그리 됐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대승상. 그것이 연철의 비밀 자금을 숨겨놓았던 장소입니다. 근데 있어야 할 자금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죠. 때마침 황금원에 괴질이 돌아 폐하께서 이쪽으로 비접을 나오셨고요. 서두가 계십니다.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 비밀 자금. 이곳에 있는 비밀 자금을 제가 가져갔다. 그 말씀이십니까? 전 지금 귀비마마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여쭈시니 뭐라도 답변을 드려야겠군요. 전 금시초문입니다. 설령 제가 가져갔다 하더라도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데 쓰일 그 자금을 내줄 리는 만무하지요. 그 사악한 돈이 없어졌다니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답변입니다, 사부님. 귀비마마께서 이기셨습니다. 하수 드문 일이지만 세상에는
진실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나마님께서 스승인 이 사람을 이기셨습니다. 전 한 번도 사부님과 결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마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두 번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찌 쓰이는지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문의 위해가 된다면 그때 마마님께서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문이 나라와 백성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부님처럼 크신 분께서 가문에 연연하는 모습 더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마, 금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어서 안으로 들이시지요. 마마, 폐하십니다. 양이야! 나오셨습니까, 폐하? 이게 다 어인물 목줄이냐? 흥덕전으로 들어갈 황실 물품들이 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꾸나. 우리 귀비가 어떤 물품들을 들여왔는지 궁금하구나. 별거 없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는지. 내가 봐서는 아니 될 물건이라도 있는 게냐? 그런 게 아니오라. 비켜보거라. 왜 그러십니까, 황사? 어서 물목대를 들여가거라. 자, 이제 어서 물목대를 들이거라.